언니 이 정도 괜찮을까요? 가희 현준이 팀의 중간 점검 40초 퍼포먼스 시작하도록 벌써 하겠습니다. 벌써 야단 났구먼. 벌써 난리가 났어. 야단 났어. 화이팅. 화이팅. 준이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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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잖아. 저는 사실 첫 연습 때 제가 갔었거든요. 그때보다 훨씬 엄청 너무 멋있어요. 와. 네. 다른 팀 멘토분들이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. 리아킴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일단은 두 분이 싱크로나이즈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되게 다리 모양도 똑같아 보일 정도로 진짜 똑같이 잘 하셨고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기분 좋아. 아니 저는 솔직히 가희 씨는 뭐 자타공인이고 춤잘 추시는 분인 거 다 알고 근데 저는 현준이님한테 좀 많이 놀랐어요. 너 떨려. 이렇게까지 소화를 잘 하시게 만들어주신 선생님도 너무 대단하시고 그렇게 소화를 하신 현준이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일단 현준이 씨가 러브란 씨 안무를 맡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. 그래서 군무 디테일 같은 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40초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서 보기 좋았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계속해서 이 분위기 잘 이어가셔서 최고다.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러브란님을 제외한 다른 팀들의 멘토님들과 최종 점수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이게 바로 이렇게 적어서 발표 바로 안 하나요? 네. 진짜? 잔인해. 진짜 잔인해. 하나, 둘, 셋! 윤정 멘토님 이제 9점, 리아킴 멘토님 8점, 마리 멘토님 그리고 8점, 저는 10점, 홍진영 누나 10점! 우리는 만점을 드렸어요. 만점이에요, 네. 자, 그러면은 총점 45점을 획득했습니다!